깊은 잠에 빠진 듯한 할머니.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도둑이야!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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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잠든 사이 도둑이 들어 뭔가를 훔쳐간 모양입니다. 대체 뭘 훔쳐갔을까요? 할머니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다친 데는 없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아이고 나 죽겠네. 아니 없어진 게 뭐예요 할머니? 없어진 거? 그게 돈 1억. 1억? 네? 1억이나 되는 거액이 사라졌다고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 할머니 1억이 어디 있었어요? 거기 그 서랍. 거기 그 서랍. 서랍? 여기요? 응, 거기.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뒤진 흔적도 없는 데다 이 작은 서랍에 1억이 어떻게 있었던 걸까요? 5만 원권 현금으로 있었어요? 아니면 수표였어요? 아니, 내가 바본 줄 알아? 할머니가 꺼내든 건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여기서 1억이 싹 빠졌어. 이게 무엇일래 여기에 1억이 있었다는 걸까요? 할머니가 보여준 서류는 바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과연 할머니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1억을 도둑 맞았다고 주장하는 백세 할머니의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달 전 지방의 한 시골 마을,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이곳에서 김분옥 할머니는 올해로 100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을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할머니, 집 팔고 아들네 집에 합치세요. 다 쓰러진 집 팔면 얼마를 받는다고. 아이, 자식한테 짐 되는 거 싫어. 아유, 땅값만 받으셔도 꽤 될 텐데 아드님한테 같이 살자 해보세요. 자, 형님, 팔 거면은 우리 아들한테 파슈. 슬슬 내려와서 내 옆에 살고 싶다나에.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엄마 걱정된다고. 자랑 중에 자식 자랑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예, 먼저 갈게요. 손자 씨 아들 자랑 아낌없이 하고 가십니다. 아이고, 근데 내 장갑 어디 갔지? 아이고, 저 아줌마가 또 내 장갑 끼고 갔네. 저 나이쯤 되면 깜빡하게 일수긴 한데. 하여간 손버릇이 안 좋아. 나타났다 하면 하나씩 사라지니. 그것도 재준 재주요. 아이고 참, 아니 장갑이 없으니까. 백세 나이가 무색하게 총기 좋기로 소문한 김부록 할머니. 이웃 사람들 얘기에 웬일인지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다음 날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혼자 사는 분옥 할머니. 고령에 혼자 사는 게 힘들고 외롭지만 아직도 자식들 걱정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이명식아? 애미야? 나 여기 있지요.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이거 사 왔으면 왔다고 그래야지. 식사를 하셨어? 아이고, 늙은이가 죽지도 않고 밥만 죽는다. 참, 엄마는 또 그 소리. 엄마, 엄마 좋아하는 사탕 사왔지. 아이고, 이거 사.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쉬엄쉬엄 일해요. 너도 이제 60 한갑이야.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애들 시집 장가 보내야지. 그래야 엄마 모시고 살지, 안 그래? 그래야. 그래서 말인데 너하고 어미가 의논할 일이 있어. 응?
의논. 뭔데? 대체 무슨 기묘한 의논일까요? 며칠 후 분홍 할머니가 이웃에 사는 선자 시내를 찾았습니다. 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누구요? 저예요. 이집 아들 길수. 아이고 길수요. 아이고 내가 얼마 전에도 본 것 같은데 턱 못 알아보겠네. 아이고. 아이고 마침 둘 다 같이 오네. 그럼 지금 갈까요? 어머니 됐어요. 아니 몇십 년을 알고 본 건데. 아니요 아니요. 돈이 오가는 건데 그러는 거 아니요. 우리가 친할 사이일수록 그런 건 분명히 해야 되는겨. 돈이 오가는 거래라니. 할머니 아무래도 선자 씨네 아들에게 집을 팔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선자 씨네 모자와 직접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네, 할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아이고 내가 이게 보이나. 가자 가자. 내 돋보기.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아이고 돋보기는 무슨. 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이야. 아이고 왜 눈 먹고 시가 이렇게 작아. 아이고 나도 안 보인다. 네가 읽어. 아이고 벌써. 예. 친형제보다 가까운 이웃 사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고 한 계약. 할머니는 그렇게 이웃집 선자 씨네 아들 길수 씨에게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을 팔기로 했는데요. 예. 자, 이거 한 장은 할머니가 보관하시고 이건 제가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아이고, 우리 형님 이제 소원 부르셨네. 그렇게 그냥 아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더니만. 어우, 정말 잘 되셨어요, 할머니. 고마워. 밥도 잘 쳐주고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아이고. 섭섭할 만도 한데 기분이 좋은 할머니. 맛있는 거 먹어야지.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보증금 보태서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지 그럼. 잘됐다 엄마. 우리 같이 살자. 외아들인 명식 씨와 같이 사는 게 소원이었던 분홍 할머니. 집을 팔아 같이 살기로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소원을 이룬다는 생각에 분옥 할머니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도둑이야!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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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약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몰래 들어와서 계약서를 고쳤다고요? 여기 매매가가 8,300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얼마였었다고요? 몇 번을 말을 해야 해. 1억 8,300. 그런데 이 일자가 깜짝같이 없어졌다고. 원래 계약했던 금액에서 감쪽같이 1억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저기 할머니, 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혹시 뭐 최근에 뭔가를 자꾸 잊어먹거나 뭔가를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그러시고. 개인 객심한 사람 같으라고. 그럼 애가 치매란 말이요? 아, 아니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워낙 나이가 이제 연로 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고정하세요. 누군가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을 하는 할머니. 근데요, 이거 정말 그분이 고친 거 맞아요? 아, 그 뻔한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고쳐? 3살 먹은 어른네도 알겠다. 할머니가 지목한 사람은 바로 형님! 선자 씨 모자였습니다. 형님 실상했어요? 이놈이 내가 정말. 할머니, 아 왜 이러세요? 아이고 이러다가 사람 치겠네. 아이고 이 도둑 연놈들아. 할머니의 주장대로라면 누가 봐도 선자 씨네 모자가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 과연 계약서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본건은 신고자가 100세 할머니여서 이목을 끌었던 사건인데요. 그 신고 내용도 매우 특이하였습니다. 씨는 씨와 씨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당초 작성하였던 매매대금 1억 8천여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훔쳐갔고 임의로 매매대금을 8천여만 원으로 수정하여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다소 황당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가 워낙 고령의 나이다 보니 와 가 매매 목적물을 헐값에 매수하기 위하여 정말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님한테 말씀드리신 그대로 할머니의 신고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옥 할머니는 시종일관 자신이 착각한 게 아니라고 똑똑히 주장했는데요. 할머니,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고 그 아드님이나 며느님한테 전화해서 좀 오라고 하세요. 늙은이가 사과 쳤다고 말하라고? 만약에 전화하든지 연락하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요. 알았지? 그만 가봐, 이제 가봐.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할머니. 끝까지 본인 손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선자 씨와 길수 씨 모자에게선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왔습니다. 아니, 계약서를 쓴 부동산 중개업자도 없다면서요? 제가 자격증 있습니다. 그래서 복비 따로 나갈 것 없이 아끼자고 했습니다. 아니 김분옥 할머니 얘기대로 1억 8,300이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금액인데 계약 잘못하고 후회가 돼서 바꿔치기 아니냐고요.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라고 따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후하게 값을 쳐줘놓고 후회가 돼서. 아이고 정말. 제가 아무리 인심이 좋아도 재벌이 아닌데 어떻게 시세보다 1억을 더 준다고 할 턱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 그 땅 8,300이면 후하게 쳐드린 거예요. 아니던데요. 주변에 알아보니까 1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던데요. 아 정말 그거 아니... 선자 씨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니 동기간보다 친한 사이에 좀 덜 받을 수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지. 아니 누구 도둑놈으로 몰아요. 몰긴. 억울하다며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선자 씨와 아들 제수 씨. 그러나 아니, 그래서 사기를 쳐서 신고를 했대지 뭐야. 그게 사기였어? 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건으로 동네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일찍도 나왔네. 많이들 캤어? 특히 평소 분옥 할머니와 친했던 선자 씨는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참 무서워. 어떻게 한 동네에서 사기를 치냐? 누가 사기를 쳤다 그래? 자네들이 봤어?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형님 형님 하더니 어떻게 아들하고 같이 사기를 쳐? 뭐? 내가 사기를 쳤다고? 너 말 다 했어? 아니 그렇게 혼자 사는 누이네 앞에서 아들 자랑하더니 참나. 아유 그만해. 남의 일에 왜 나서? 아니 노인 내가 불쌍하잖아. 아이고 모자가 똑같아가지고. 야! 넌 돈을 나한테 부시고 몰라? 아이고 진짜 내가 혼자 사기를 해봐. 결백하다는 선자 씨에게는 억울한 상황. 하지만 마을에선 혼자 사는 백세 분옥 할머니를 동정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때 분옥 할머니가 웬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액수 아래로는 안 팔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사람 좀 찾아주세요. 요새 이 동네에 땅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 갈게요. 예, 부탁해요. 네. 예. 아, 분옥 할머니에겐 다른 계획이 있나 본데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뭐 하긴? 집 팔려고 그런다. 아, 이놈이 내가 정말? 아니, 누구 마음대로 팔아? 어? 계약 위반하면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아? 사기꾼하고 계약한 건 위약금 안 모는 거 알거든. 사기꾼이라고요? 야. 아니 이놈 내가 누가 사기꾼이래? 정말 사람 잡네. 아이고 동네 사람 놈 사람 잡네. 아우 젊은 놈의 예쁜 내가. 아이고 노인네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양쪽 다 아들의 일이 걸린 상황. 분옥 할머니와 선자 씨 나이도 생각하고 몸싸움까지 불사하는데요.
잠시 후 화가 난 분옥 할머니가 서둘러 어딘가로 향합니다. 분옥 할머니가 찾아간 곳은 병원이었는데요.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건가요? 아유, 저 진단서는 어디서 띄면 되나요? 진단서라고요? 분옥 할머니, 폭행으로 고소라도 할 생각인가요? 며칠 후 청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옥 할머니 계약서 절도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양쪽 주장을 충분히 다 들었고요. 조사를 했는데 박기수 씨가 계약서를 고치거나 훔친 건 아닙니다. 결국 할머니의 착각이라는 것. 그런데 아, 이 두 모자가 계약서에 손댄 증거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 집 불어온다는 거요? 네? 증거라뇨? 무슨 증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정말 증거가 있습니까? 이거 길순댕이 반지 어디서 난 거야? 어? 아, 이 반지가 증거라고요? 이 반지 내 계약서 있는 서랍에 있던 내 반지요. 아니에요. 저 이 반지 제 겁니다. 할머니 너무하시네. 뭘 너무해? 아니 아무리 반지가 비싸게 생겨도 그렇죠. 아니 비싸고 싸고 그럼 빼봐. 빼봐. 아니 모르세요. 빼보면 되잖아. 이거 내 칠순에 우리 아들이 나 선물해준 거야. 응? 거기 봐 글씨. 거기 봐 안에. 할머니 얘기대로였습니다. 그 반지는 분옥 할머니의 것이었는데요. 그럼 정말 손자 씨가 계약서를 바꿔치기 하면서 반지까지 훔친 걸까요? 사실은 집 앞에서 주웠어요. 아이 정말입니다. 도둑 취급 받을까 봐서 그래서. 발뺌을 하던 손자 씨. 그제서야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손자 씨의 얘기에 의하면 사연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 집에서 나오다 우연히 반지 케이스를 발견했고 주워보니 금반지였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누가 금반지를 여기다가 떨구고 잃어버렸대. 아이고 주인 찾아들겠네. 그렇게 넣어두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조끼 주머니를 뒤져보니 반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어? 아니 반지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멀쩡히 서랍에 넣어둔 반지가 왜 남의 집 대문 앞에 가서 떨어져 있냐고요. 너무 늦은 변명이었을까요? 할머니는 전혀 믿을 수 없단 반응인데요. 경찰은 즉시 반지의 진실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 늙은이가 이렇게 아주 할머니는 여전히 손자 씨의 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예. 예.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 경찰한테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거짓말? 이게. 저분들 집 앞에 주차된 차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영상 속에선 할머니의 거짓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분옥 할머니는 일부러 손자 씨네 집 앞에 반지를 가져다 두고 손자 씨가 줍도록 했던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분옥 할머니. 아무것도 안 보이네. 쾅할 말해가지고. 할머니 진짜 너무하시네. 에? 아까 반지는 그 콩알 마른 건 보이고 그게 안 보인다고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박기수 씨 앉으세요. 할머니도 이게 우긴다고 지금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갑자기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 응? 네, 오줌이 마렸다고? 할머니의 정신이 온전치 못해 보이는 상황. 그때 엄마! 분옥 할머니 아들 명식 씨가 찾아왔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몸이 성치 않아 보이는데요. 뭔가 사연이 있는 걸까요?
엄마! 그만하세요! 노인네가 어쩌라고 일을 벌려요? 아니, 저 선생님, 지금 할머니께서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시고 정말 나 죽는 걸 볼래요? 빙기놈이 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나는 왜 아픈 애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는 거야? 엄마, 엄마 이러면 정말 나 이 안에서 죽고 싶어요.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는 백세 어머니와 환갑의 아들. 그동안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달 전 할머니가 막 집을 팔기로 계약을 한 후 갑자기 아들 명식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명식아, 수술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어요. 하백은 마련하려면. 어떡하냐. 애미가 집을 팔아서 동티가 났나 보다. 어떡하냐. 어떡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치러야 할 상황. 번옥 할머니는 큰 돈이 필요해지자 고민하게 됩니다. 할머니, 예. 여기 땅이 앞으로 얼마가 더 오를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요? 지금 파시면 손해입니다, 손해. 그래요? 아이고, 이를 어쩌? 아이고, 이를 어쩌, 어쩌? 아이고, 내가 이를 또 저질렀네. 아이고, 어쩌, 어쩌? 아이고, 어쩌? 계약을 물고 싶었던 할머니.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고쳐볼까 했지만 금방 들통이 날 것 같아 할머니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둑이야! 도둑! 그러나 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였는지 기존과 다른 이유를 들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였다는 것인데요. 워낙 고령의 나이기도 하고 치매 증상도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자신이 매매 계약을 할 당시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어머님이 이런 일까지 벌이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아들 명식 씨는 몸둘 바를 몰랐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거짓말은 좀 하셨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어떻게 선처를 좀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미 박기수 씨 측에서 할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하신대요. 뭐? 고소한다고? 그래! 100살 먹은 늙은이 고소해서 감옥에서 죽게라! 이 고향 것들아! 이 새끼야! 계약을 무효화하고 싶은 욕심에 이웃을 도둑으로 몬 분옥 할머니. 결국 분옥 할머니는 무고죄로 10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에 처해졌습니다.